안녕하세요. 승주입니다. 무술련을 하루 앞두고 제가 조금 제가 평상시에 항상 의지하고 좋아했던 그런 개성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무술련이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이제 묵은회는 가고 이제 기해년 황금돼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해년이 새로운 시작의 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해인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 여름 안거 때,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거기 선원장 스님하고, 거기 입성 스님이 좀 늦게 오더라도 받아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급한 일을 해결하고 들어갔는데, 한 첫째 날, 둘째 날 지나고 나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정을 하고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꺼머리 총각이 옷짐을 지고 이래 경일련 선비 앞에서 이렇게 기웃거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내가 경애도 들어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다가 명상해서 마지막 응무술이 이생기심이라는 그게 딱내 아이 내리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보니까 내가 금강경 읽으면 응당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는 응무술이 이생기심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응무수족 이생기심이 나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중국의 선종에서요. 그러니까 선종이라는 것은 참선을 하는 마음 공부라는 마음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상. 그래서 선종인데 선종의 초조는 달마 스님이에요. 달마. 달마. 그 다음에 해가. 승찬, 도신, 홍인, 그래서 오조가 홍인까지 이제 이렇게 차제가 와 있었는데, 그때 오조를 이은, 홍인대사를 이은 육조 해능대사, 그 해능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오늘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광동성이라는 그런 남쪽 남방에 그런 아주 가난한 그런 부족 그런 뭐 배운 것도 못 배우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런 곳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노씨라는 그런 총각이 있는데요. 그 총각의 아버지는 옛날에 벼슬을 아주 말단 벼슬을 하다가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자기 호러머니 모시고 이 떡구머리 총각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 가난한 식소, 가난한 그런 집안에 어머니 늙은 노모를 봉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그 노씨 총각이 배운 공부라고는 없어요. 일장무식자예요. 일장무식. 낯을 들고 헬라무를 하다가 낯을 놓고도 기역자를 모르는 거예요. 낯 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게 오조 홍의 육조 해능대사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 노씨 총각이 평상시처럼 헬라무를 하고 저잣거리를 가가지고
셀럽을 팔고 이제 빈 지게를 지고 돌아가다가 돌아오다가 어떻게 그 저작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경을 잃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글씨는 보고서 일자무식이니까 보면 뭔 잔지도 몰라. 그런데 귀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오냐면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글귀가 그 여덟자가 자기 길이 자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정신이 아득하면서 내가 온 것도 모르겠고 갈 것도 모르겠는 거죠. 지게를 지고 와서 지게도 놓칠 정도의 그런 엄청난 정신적인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초견성인데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여쭤요. 혹시 제가 좀 신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지금 읽은 그 글이 글귀가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글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황매산에 오조 홍인대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법력이 훌륭하시다. 그 밑에 제자들은 몇천 명이 지금 그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홍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홍인. 아마 거길 가면은 그 스님한테 그 공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금강경이라고 돼 있어요. 금강경. 금강경 안에 있었던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해농대사가 그 노총각이 깜짝 놀란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요. 응할 응자예요. 응소 바소자 주 말이냐면 응당 어떻다고? 없이 해라. 뭐를? 머무른 바 없이. 응당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글귀 이 네 글귀에 지금까지 어머니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무 세상에 돌아가는 아무 물증도 모르던 청각이 말입니다. 이 네 글귀 정신이 아득하고 자기가 확 안에 내장까지 다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급한 걸음에 뭐 지게를 진 건지 놓은 건지도 모르고 자기 늙은 노모한테 갑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항매산에 그 오조 홍인인 대사라는 분이 계시다는데 내가 거기를 가봐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도 안 시키고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봉양을 하는 이 아들이 공부를 하러 가겠다 하니까 한 마음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헤어지긴 싫지만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보내요. 그래서 젠 걸음에 뭐 옷도 뭐 갈아입을 그런 마음도 없어요. 이미 자기 자신은 모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황매산으로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홍인대사가예요. 오조 홍인을 만나니까 이 총각이 말하는 게 범상치 않은 거죠. 불성에는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나는 그 남쪽에서 왔다. 그래 부처님의 그 홍인대사 훌륭하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랑 걔가 무슨 공부를 하냐? 그 불성조차 없는데 이러니까
불성이라는 것이 뭐 남쪽이 있고 뭐 북쪽이 있냐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맞대응을 딱 치니까 오정인이 저거 완전 저 일자무식 떡거버린 저 총각이 말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오전 문화의 신수라는 아주 뛰어난 제자가 있었어요. 신수라는 뛰어난 제자가 있었어. 이 어떤, 자, 응당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거 이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신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성실한 제자였어요. 성실하고 모범생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차곡차곡 차곡 타서 그 제자 가운데서는 그래도 가장 뛰어난 열심히 하는 아주 성실한 제자 중이었죠. 그렇지만 오조홍이는 당신의 그 법을 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머리는 길은 이 오랑캐같이 생기고 멍청한 바보가 하나 왔는데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건 분명히 야를 어떻게 좀 두고 봐야겠으니까 넌 저기 방앗간에 갖고 쌀빵 하나 쥐어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 대중이 2,000명 이상 되니까 막 계속 방아 쥐으면서 그냥 이 마음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개월이 다 돼갈 무렵이에요. 와가지고 이 총각이 노행자가 온 거죠. 이제 처음으로 오면은 행자다 그래 행자. 행하는 놈, 이 말이야. 행하는 놈, 행자. 근데 늙을 노자를 써서 옛날 노태우 대통령 있잖아, 노태우 대통령. 그죠? 그래, 이 노씨라, 노씨. 그래서 이 노씨 총각이 이제 열심히 이제 막 방아를 찍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조홍인 대사가 신수는, 다 모든 제자들이 신수가 오조홍인의 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이제 내가, 이제 위화를 전수할 거니까,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개송을 다 이제 준비하거라. 그랬어요. 다 되면, 나한테 이제 글을 올려라. 이러니까, 나한테 이제 그걸 이제 바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신수가 이렇게 자고 생각을 해보니까, 직접 어른한테 갖다가 바칠 만한 그런 자신은 없고, 그렇다고 또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다 내가 이제, 상수 제자로서 가장 뛰어나니까, 이제 내가 그래도 그나마 해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남쪽 복도에다가, 써요. 예, 개송을 써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은, 뭐라고 썼냐면, 신시보리수. 몸은, 이 몸은 말이야. 몸은 보리수. 깨달음의 나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몸은 깨달음의 나무다. 심려 명경대. 그리고 마음은, 이 몸은 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나무고, 마음은 뭐와 같냐면, 명경대. 밝은 거울 경자예요. 거울 경자. 밝은 거울의 대. 그 틀과 같다. 마음은 그래서 시시 근불시 때시자에 부지런할 근자에 털불자 그리고 털식자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부지런히 닦고 닦자 이 말이야. 털고 털자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이제 그 밝은 거울대와 같으니까 거울과 같으니까 때때로 그걸 깨끗하게 씻어내자 이 말이에요. 때때로 부지런히 닦고 닦자. 그래서, 막사 유진해. 그래서 어떻게 닦아서 하여금, 탁골조차도 없이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지내라는 거는 티끌진자에 그저 티끌애자예요. 이 티끌이 있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인이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마음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다들 그것을 외우거라 그래. 외우라고 시켜. 약간 막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외운 거야. 신심명 불이수 신령 명경대 시시금 불시 막사유 지내리오. 하여금 티끌이 있는 것을 우리 막사유진에 뭐 이거는 유진에다 막사야진이라고도 해요. 어찌 티끌조차 이제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는 어떤 동자가 그 이제 그지 노행자가 이렇게 방아를 찌는데 지나가면서 이 개성을 딱 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행자가 딱 들어보니까, 노행자가 들어보니까 이미 마음자리 봤지 않습니까? 저거는 분명히 마음을 보지 못한 개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개송을 나한테 읽어줄 수 있냐고 다시 한번 물어요. 다시 들어봐도 마음을 보지 못한 개송이에요. 그러니까 3이라는 건 승려가 되기 이전에 이제 행자를 이제 3이라 그러거든요. 3이한테 부탁을 해요. 내가 읽어주는 것을 좀 써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수가 쓴글 밑에다가 이제 그 노행자의 글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신수대사가 모모니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때때로 부지런히 닦고 닦아갖고 티끌로 하여금 있는 티끌도 다 없이 하라 이 말이에요. 다 닦아가지고 없이 하라는 거죠. 티끌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해는 노행자가 이것은 마음을 보지 못했다. 이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거 갖고 뭐라고 쓰냐면, 보리는 본래 근본은 나무가 없고 나무가 아니고 밝은 거울은 또한 대가 아니단 말이에요. 밝은 거울이 무슨 대라고 할수 있겠어요? 틀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본래 할 물건도 없거늘 하처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 티끌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딱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신수가 보니까 지가 졌어요. 아는 거예요. 그래가 막 울그락불그락 마음이 지금 불안해요. 근데 오조홍인대사가 그거를 들어요. 그래서 그 복도에 가서 그 노행자의 글을 보니까 이미 마음을 본 거죠. 그때 오조, 그러니까 노행자는, 오조 홍인 문화에 들어온 게 8개월 때였고요. 그때는 아직 머리도 삭발도 하지 않은 때였어요. 이미 신수라는 사람은 엄청난 힘과 파워와 그 밑에 따르는 애들도 많았고, 이미 자리를 완전히 차지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행자한테, 늙은 노행자한테, 그렇게 행자라 해도, 그때 노행자가 그때 21인가 둘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무리들 신수의 이미 파워력은 힘은 엄청나게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깐 홍인이 불러요, 행자를. 그러면서 방아 찢는 방앗간에 오셔서 행자를 보면서 방아를 세 번을 소리를 탁탁 쳐요. 삼경에 너한테 이발을 전수하겠다는 뜻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밤중에 결국은 그 의발이, 머리도 깎지 않은 의발이 그 행자, 노행자인 육조 해능한테로 이발이 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감추고 살았어야 되는 거죠. 삭발도 이미 아직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제 도노돈수와 도노점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행자는, 삭발도 하지 않은 노행자는 몰록 깨닫는다고 생각하는 도노돈수고요. 몰록 깨달으면 알아진다는 거고요. 더 공부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 신수대에서는 어떠냐면 도노점수예요. 몰록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달으면 점점 더 닦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지금 이렇게 첨예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종선하고 이렇게 이제 해능대사하고 육조 해능대사하고 신수가 이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신수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된 분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그 뒤에 그 오조가 어떻게 이제 쫓겨가지고 이제 밤중에 위발을 가사 바루를 가지고 이제 막 그건 막 300을 넘어서 도망갔거든요. 그 뺏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비밀리에 이제 전수를 받았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제가 또 할 거고요. 그 응모소조 이생기심이란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응당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해라. 그것이 지금 승주가 말하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는 뭐 색을 보고요. 귀로는 소리를 듣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봐요. 그리고 몸으로는 감촉을 느끼고 그 다음에 내 의식으로는, 제 육식으로는 내가 생각을 일으키죠. 이러한 찰나에 일어나는 어떤 보고, 생각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모든 그 찰나에도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해라. 집착하는 마음도 내지 마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너무 복잡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만 제가 천천히, 조금 어렵지만 어려운 것들도 한 번씩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해년에는 대지해잖아요. 황금대지해에. 그럴 때 내가 아프다고 해서 아프다는 너무 그런 생각을 머무르는 거, 너무 좋아도 너무 좋다고 머무르는 거,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골병들게 하고 그 사람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확인하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기해년 정초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